안녕하세요, 마이든입니다. 제가 지금 KT뮤즈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제가 오늘 프로야구 시골에 있기 때문입니다. 와! 그래서 뒤에 이렇게 번호 2번 마이린 있어요. 진짜 떨렸어요. 제가 연습도 이제 프로야구 경기장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던졌는데 공은 좀 밖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프로야구 시골 하다니. 제가 평소에 야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재미난 일이 한 가지 더 했는데요. 바로 제가 오늘 마리아와 친구들 국민이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국민이 선물을 사러 왔어요. 지금 백화점에 왔는데요. 지연님이 먹는 거, 맛있는 거를 사라고 하시네요. 아, 어떤 거 사지? 국민이 옷을 살까? 아니면 진짜 먹을 거 살까? 그치, 국민이는 옷이 너무 많으니까 장난감을 살까? 장난감 없는 거 없는데. 아, 그래? 어떤 거 사면 좋을까요? 리나 그냥 맛있는 거 사가자. 가서 우리도 먹고 국민이도 먹고. 아, 그래? 그냥 맛있는 거 사갈까? 그래, 그럼 국민이도 그걸 좋아할 거야. 국민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걸로 사가자. 희아님이 맛있는 거 사오라고 하는데 뭐 사가지? 배가 고프긴 고픈데. 어머, 저 맛있는 거 왠지 많이 있다. 뭐 사가지? 방금 먹은 맛있게 생긴 어묵이랑 떡볶이 사갈까요? 완전 찰떡궁합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머, 국민이가 떡볶이 못 먹지 않을까? 국민이, 국민이가 따로 있어, 리나. 아, 그래? 우리가 먹을 것만 사가는데 사실.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럭셔리 거대 유부초밥인데 최소 1인당 하나씩 먹어야 되니까 다섯 개는 사야 되겠다. 삼겹도 사고 이게 명란 탕하고도 진짜 맛있다. 오, 여섯 개 꽉 찼네요. 유부초밥이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저는 맨날 밥만 들은 것만 먹었거든요. 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부초밥 샀고요. 유부초밥이랑 어울리는 거 뭐 더 사야겠는데 뭐 살까요? 유부초밥하고 어울리는 거라면 뭐가 있지? 또 생각해보니까 없네요. 엄마 방금 봤는데 순대 떡볶음 맛있겠더라. 아, 순대 떡볶음? 응. 떡볶인데 순대도 들어있어. 아, 그래? 응. 그거 좋은데? 이거 사가자, 그럼. 그래, 그래. 아니, 여기는 날 먹을 걸 다 달라고 그러시면 어떡해. 튀김 맛있어 보여서 튀김도 추가해야 되겠다. 오, 이만큼 사서 이제 충분하겠죠, 먹는 걸로는? 네, 안녕하세요. 네. 치즈타르트 사가려고요. 밥 먹고 디저트로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국민 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한 한 달 정도 만나는 건가요? 또 국민이 얼마나 컸을지 기대됩니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인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진짜 좋아요. 깜짝이야, 여기 보라색 불 붙여가지고 깜짝 놀랐네. 댄스, 댄스, 댄스. 요즘 이거 불가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뭔가 할 말이 있을 때 아빠 하려고 같은데. 자, 내리는 사람이 국민아. 나 들어가지 마. 알겠어. 거기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없어요? 아! 똑똑똑똑. 누구 없어요? 국민이 없어요? 잠깐만 보여줘, 리나. 잘 눌러주고. 아, 깨꼬다. 왔다, 왔다. 이게 따갑네요, 누우니까. 저도 집에 이런 곳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당에서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또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아, 너무 좋다, 진짜. 마리아님 집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가 돈 받을 거야. 주세요. 카메라 주세요. 내 소주? 이거 됐거든. 됐거든. 신경 심하게. 국민이가 세상을 구할 거야? 국민이가 지금 튀김 만들어 먹고 있어요.
국민 잘 먹는데요? 맛있어? 만두 처음인데 인생 처음. 너 이렇게 분식집 만두부터 먹어서 어떡하겠니? 어? 뭐든 먹어. 너 지금 키가 작아서 많이 먹어야 돼. 뭐라도 먹어. 이제 한 편이에요? 하위 10%. 괜찮아요. 키는 나 점점 클 거예요. 나도 하위 10% 아니야? 너도 그럴걸? 끝에만 맘에 드는구나. 바삭바삭한데. 진짜 맛있는데? 응. 맛있어요? 잘 먹는다 너. 뺏어먹을까봐 먹는거 같아. 네이마르 네이마르가 좋습니다. 드랍스가 드랍스로 드랍스가 뺏겼어요. 은바페가 공부했습니다. 은바페 아 카트. 아 은바페 좋지 않은 패스를 보여주는데요. 요배 요즘인데 브라이너 디브라이너 지금 미니하고 위닝 11 하고 왔는데 제가 5-1로 졌어요. 너무 당당하시네. 아니 제 팀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리버풀 했었는데 바르셀로나로 재경기 하겠습니다. 미니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 실력으로. 오 역시 실력으로. 저 국민이가 열심히 TV를 보고 있어요. TV 보는 모습도 너무 귀엽네요. 집중. 한번 가려봐요. 싫어할걸요? 국민이 잠깐만. 아니야 그만 아이, 졸려, 찍어. 졸려 안녕. 지금 국민이를 자러 갔고요. 오늘 민이랑 로기 형하고 진짜 실컷 놀았어요. 정말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놀러오면 민이랑 축구 한번 꼭 해보고 싶네요. 여기 마당에서 다음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일상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